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네, 찬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자꾸 목이 마르는 더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지난 70년대 자유와 사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물 좀 주소 이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 한대수 씨가 핵 없는 세상을 노래하는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는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들이 땀 흘리며 물을 마시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출석한 증인 26명 가운데 4명은 가림막에 가려져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실외 청문회다 이렇게 불리면서 공방을 벌이다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반나절을 가림막 공방으로 허비한 국정조사. 이제 내일 모레 3차 청문회가 열리고 23일에 모레죠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물타기 국정조사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을 또 이렇게 물러보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진실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물입니다. 물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8월 19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 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Premium Movement, Rexton W. 자산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까칠한 뉴스 바로 이 소식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정조사, 국정원에 대한 청문회죠? 네네. 아주 뭐 파행을 거듭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오늘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가림막? 가림막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오늘 국회에서 제2차 그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증인석 뒤에 흰색 천으로 만들어진 가림막이 등장했고요. 이 안쪽으로 국정원 증인들이 앉았습니다. 문패에도 이름이 아니라 박 국장, 김직원 이런 식으로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실루엣 청문회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에는 앞으로 좀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인데요. 당초에 새누리당은 이 때문에 완전히 비공개를 주장했고 또 민주당은 공개를 주장하면서 가림막으로 절충한 바 있습니다. 가림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2004년에 발생한 그 이라크 내 한국인 김선일 씨 피살 사건 국조 청문회에서도 가림막이 한 차례 설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사실상 퇴직한 국정원 직원 두 명에 대해서는 가림막을 치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특히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는 안쪽에서 필담을 나누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림막을 좀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가림막 뒤에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던 국정원 여직원 그리고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최모 팀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이 앉아 있었는데요. 이 중에 두 명이 사실상 퇴직했기 때문에 가림막으로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요, 여전히 공식적으로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가림막이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수사 진행 중에는 그 명예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국정원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죠? 네. 이분은 윗선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예, 오늘 증인으로 나섰죠.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12일 수사팀은 문제의 오피스텔에서 철수한 뒤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었는데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김용판 전 청장이 3일 전에 그
증인으로 나와서 격려 전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었는데 권인희 과장은 오늘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를 진행한 내내 수사팀은 어려움과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국정원 여직원도 출석했었죠. 그렇습니다. 정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아, 당사자인 여직원 김모 씨 오늘 그 역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상부에서 어떤 조직적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 개입을 지시한 것이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아, 북한과 종북 세력의 선전 선동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선거 개입이라는 인식을 갖고 활동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했던 당일이었죠. 작년 12월 16일 김용판 전 청장과 전화통화를 한 당시 박원동 전 국장은 지금 생각해보니 전화를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권영세 주중대사와의 통화 관련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긍정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오늘 이 정도의 답변으로 유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에 대한 청문회. 내일 모레 끝나죠? 그렇습니다. 네. 23일이 마지막입니다. 네. 예.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큰 성과는 없지 않을까?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네. 지난주에 두 증인이 나오면서 예, 거의 뭐 무의미하다 이런 판단이 네. 내렸죠. 네. 이번엔 대북 문제 좀 짚어보죠.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북한은 이제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하자고 역제안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방침을 어떻게 정했나요? 일단 우리 정부는 그 두 개의 문제를 좀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그 정부 입장에서도요, 좀 그 답답할 겁니다. 금강산 문제를 풀고는 쉽겠지만 그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일이고 또 남북관계 전반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 일종의 좀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좀 분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를 연계시키려는 북한의 계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뭔지 또 북한의 입장이 또 뭔지 또 서로 맞서면서 또 뭔가 정리를 될 텐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 문제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23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해서 강 동쪽으로 이동하신다면 강변북로보다는 올림픽대로 상황이 조금 더 나은 편인데요. 올림픽대로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강대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는 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한남대교부터 동호대교 지나는데 차간 거리 좁힙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가는데도 한남대교부터 서강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 30km 미만 으로 이동하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부터 신정교 부근 일대 정체 서행으로 이동하는데 주변에 국회대로가 인천 쪽으로 목동교 위에서는 시속 1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데도 한남대로는 한남일 고가차도에서 이 고가차도까지 녹사평대로 는 중앙경리단 부근에서만 주춤하고 동호로의 경우는 소통 상황이 좋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 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특히 오늘 중에 차명재산 관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에 따라서 전 대통령 아들 사명제에 대한 소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분수령을 맡고 있는 전두환 추징금 수사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특위위원장이신 최재성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검찰 수사 한 달째 아닙니까? 네네. 네, 한 달째 됐는데 형사처벌 가능성 또 여러 가지 이제 중간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과거 어느 때보다 검찰이 역동적으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법, 소위 전두환법이 국회에서 6월달에 통과되고 예. 그 개정안이 검찰의 이 권한을 아주 강력하게 부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뭐 기한을 연장했다든가 네. 전두환 씨 이회자에게도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라든가 예. 이런 것 외에 검찰의 조사나 수사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부여한 것이 또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가 돼서 분명한 것은 검찰이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수사를 어느 때부터 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추징금 전액 환수와 예. 또 이 과정에서 다른 불법적 사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검찰이 역동적으로 한 만큼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추징금 문제 그리고 형사처벌 문제는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밤에쯤 어떻게 될지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구속 가능성요? 우선 이것도 저희 입법부 구성원이니까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또 지켜봐야겠는데요. 네. 우선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 형사적으로 이제 범법적 사실이 발견이 됐다는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그 오산당 매각 과정에서 이제 조세포탈 혐의가 이제 사실상 드러난 점이 이제 크게 작동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오늘 이제 구속 여부를 떠나서 네. 검찰이 새로운 사실은 사실대로 또 추징금 환수는 환수대로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한다는 이것을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예. 이게 오래된 일이고 또 비자금을 관리하고 또 재산을 은폐했던 이런 이제 기법이 뛰어난 것이 이제 전두환 씨와 이제 그 일가들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강력한 이 권한을 부여한 개정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도 예. 그것이 굉장히 찾아내기 힘들어서 네. 또 입증하기 힘들어서 하나의 그 정치적 타협으로 이런 이제 수사를 압박하거나 또 그런 정황을 추징금을 받기 위해서 또 전두환 씨 측과 또 이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것을 오히려 또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 조세포탈 혐의 말씀해 주셨는데 처남 이창석 씨가 재산 관리를 사실 주도적으로 한 걸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또 어떤 인물인지도 궁금한데요. 원래는 이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지극히 이렇게 평범한 분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뭐 과수원에서 그냥 뭐 일하고 뭐 그러다가 어느 이제 철강회사에 그냥 기술직이죠. 이제 동력 기사로 취직하셨던 분인데요. 예.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되고 동양철강에 아주 급속 승진해서 부사장까지 하게 되고요. 예. 나중에 이제 회사를 또 철강회사를 또 설립을 하고 그리고 전두환 씨 비자금이 움직일 때마다 이창석 씨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일전에 뭐 몇 번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창석 씨로부터 비자금 관리와 이동은 시작이 된다. 네. 그래서 이창석 씨가 핵심 인물이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왔던 분이 이제 전두환 씨 비자금의 실질적인 핵심 인물로까지 된 거죠. 네. 자, 이창석 씨가 오산 땅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그런 의혹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이 땅 한 14만 평을 이 전두환 씨 아들에게 시가보다 뭐 한 무려 한 15배 이상 낮게 매매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14만 평을 이제 28억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그 한 300억 이상으로 이제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28억이라는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창석 씨가 전두환 씨 아들에게 사실상 이제 증여를 하게 되고,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조세포탈을 이제 100억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차남이죠. 전재용 씨한테 이 땅을 14만 평을 28억 원에 남기고, 시가는 한 400억 정도 가는 땅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두환 씨 차남에게 전두환 씨의 비자금이 작동이 돼서 실질적으로 불법적 증여가 이루어질 거다. 또 하나는 이거 매매 과정, 이것뿐만이 아니고 절반 정도를 또 매매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매매 과정에서 이창석 씨가 조세포탈을 100억 이상 한 혐의.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 등의 자녀에 대해서도 검찰이 줄줄이 소환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창석 씨가 말씀드린 대로 전두환 씨 이제 비자금 관리의 이제 핵심 인물인데, 이창석 씨가 전두환 씨 자녀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슨 조세포탈 혐의로 소추가 된다거나 이러면은 몰라도, 여기 이제 차남이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가짜 매매가 사실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창석 씨가 구속된다는 의미는, 또 이창석 씨 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는 의미는, 네. 이것과 관련이 있는 차남이나 자녀들이 이제 소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아, 또 그런 예고를 하고 있네요. 오산에 있는 땅이 본래 황실 재산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원래 이제 그 이창석 씨의 부친 되시는, 예. 그 이규동 씨죠. 네. 대한노인회장 하셨어. 이분이 70년대에 이것을 취득을 하는데요. 네. 이 원래 일제시대 때 이제 황실 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이라는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관하고 거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70년대에. 이왕직의 장관으로부터 이규동, 그러니까 이창석 씨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 이순자 여사의 또 아버지가 되겠고, 전두환 씨의 장인이죠. 이규동 씨가 70년대에 이왕직이라는 황실 재산을 관리했던 그 기관의 장관과 거래를 해서 이것을 매입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왕직이라는 기관은 해방이 되자마자 없어진 겁니다. 일제시대 때 황실 재산을 관리했던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없어진 기관하고 70년대에 거래를 했다면,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어떤 이제 가상의 거래를 했다는 거고, 그 가상의 거래를 상대방이 없는, 매도자가 없는 거래를 해서 이순자 씨 장인 이창석 씨 아버지가 이순자 씨 아버지 이창석 씨 아버지가 취득을 했고, 이것이 이제 전두환 씨 이제 차남에게까지도 가고, 전두환 차남 전재용 씨는 이것을 또 되팔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유령인하고 이거는 거래를 해서 이창석 씨 아버지가 이걸 취득했다는 얘기. 네. 만약에요, 이런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은, 친일 재산으로 이렇게 보고, 친일 재산 환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근데 이것은, 이제, 친일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요. 이제, 대한제국 황술 소유 재산을 관리했던 기관이 이왕직이라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1945년 해방 전까지, 이 친일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재산이라기 보기 재산이 아니고 원래 황실 재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친일 재산 환수 이 측면보다는 네. 불법적으로 이것을 취득한 거다. 예를 들어서 토지 브로커와 짜고 이게 1960년대인가요? 이 황실 재산 이 관리하던 문서가 이 불에 타가지고요. 네. 재산 목록을 보관하던 창덕궁이 불에 탔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토지 목록이 소실되면서 상당한 면적의 황실 토지가 이 불법으로 사라졌거든요. 그 사라지는 과정에
토지 브로커들이 많이 이렇게 관여를 했고, 특히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이 그 재산들을 조금 아니까, 불법적으로 유령 거래를 통해서 취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경우도 했다면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친일 재산 환수보다는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고요. 실제로 그 이규동 씨, 그러니까 이창석 씨의 아버지는 그 만주군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친일적인 이제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소실된 황실 재산을 가상의 거래, 유령 거래를 통해서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황실 재산을 불법 취득한 거라면은 정부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로 밝혀지면은 이거는 소유권은 이것도 논란이 되겠고요. 이건 정부의 땅을 사기 거래를 해서 취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대통령을 했던 쿠데타로 했던 뭐 했던 직위 지냈던 사람이 네. 자신이 불법적인 이 증여 수단으로 또 이 토지를 활용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네. 취득 자체부터 불법적이고 국가 재산을 황실 재산을 이창석 씨 아버님이 조작해서 이거 유령 거래를 통해서 한 거고 나중에 자기 사위인 전두환 씨가 불법 재산을 또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걸로 활용된 아주 이렇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오명을 다 뒤집어쓰고 그 네. 오명의 흔적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터지가 되겠죠. 네. 자, 국민들이 과연 환수를 할 수 있을지 또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 앞으로 종착역을 향해서 어떻게 좀 마무리될 걸로 좀 보고 계신지요? 저는 검찰이 우선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2020년까지 이 추징금 환수 기간이 연장이 됐고요.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전두환 씨가 사망하더라도 네. 불법적으로 취득한 전두환 씨의 불법적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가족이든 친인척이든 제3자든 추징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갖고 섣부른 어떤 이 타협을 한다든가 다른 압박을 통해서 추징금을 회수를 하는 그러니까 형사적 압박이죠. 이런 걸 통해서 추징금을 회수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정도로 추징금은 추징금대로 회수하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또 처벌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이것을 무슨 10월 달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전두환 불법 재산 환수 특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 연결해봤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에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네.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 오늘은 물인데요. 7423님입니다. 요즘 정말 덥다 더워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희 애들도 밤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분수대에 가서 물폭탄을 맞고 들어온답니다. 주말만 지나면 더위가 가신다더니 8월 말까지 계속될 기세네요. 더위 이기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위 이기는 법 뭐가 있을까요? 시원한 검찰의 이런 발표 있으면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공구사업원으로 물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년 9월 수원시 행궁동에서 생태교통 수원 2013이 열립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화석연료 고갈 시대를 가정해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자동차 없이 생활하는 세계 최초의 착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가 머무는 30일, 미래로 걸어가는 수원시.
차보다 사람이 빠른 마을 행궁동 발걸음은 미래의 속도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생태교통도시의 꿈, 미래보다 먼저 꿈꾸고 전 세계보다 먼저 도전합니다. 2013년 9월 수원 생태교통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슈먼시티 수원시가 함께합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없다 옆에 아무런 버튼도 등으로 왔다. 스마트폰 버튼이 사람의 최신작 LG G2.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제의 대표적인 군수 기업체였던 신일본제철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면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또 일본론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또 이렇게 부인하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금전적 배상을 이렇게 제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만약에 일본 제철이 그 발표가 맞다면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위천한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일본 제철 앞서 보도하고 또 최근 조금 전에 보니까 좀 보도 내용은 좀 엇갈립니다. 이제 우리 한 달 전에 서울고보의 신일본 제철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었죠. 그 후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다. 그렇죠? 네. 전체적인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지난 7월 서울 고법이 피해자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였는데요. 예. 피고인 기업이 재상고를 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판결 내용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 시효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앞서 한일 청구권 협정 말씀하셨는데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뭐 시효를 포함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예. 신일본 제철이 조금 전에 보도를 보면요, 이제 예? 우리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 또 그렇지 않다 이런 보도가 좀 엇갈리고는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작년 5월 24일 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 재판소도 같은 입장입니다. 단지 일본 최고 재판소는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책임을 이행하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과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신일본 제철이 일단
우리 법원의 배상 명령을 따르겠다라는 보도가 먼저 나왔었고 또 조금 전에 보면 일본 언론 사실과 다르다 신일본 제철이 그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또 다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 예. 예 일단 그 앞선 보도죠 신일본 제철 우리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겠다 예. 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그 초기 보도인데 이것이 맞다면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 지금, 아, 신일본 제철은, 우리 국내에 포스코 주식, 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배상 명령을 거부하게 된다면은, 한국 내 자산을 압류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신일본 제철이 우리 대부분의 판결에 따라서 마지못해 배상을 하기보다는 그 자국 최고재판소의 판시 취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앞선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얼마 전 보면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 노동을 한 피해자들에게 1인당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부산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이것도 끝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였었는데, 네. 신일본 제철이 자 한국의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 그러면은 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이런 그 판결도 이, 네. 이 사건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는 소송 중에. 는 한국 내 자산이 없는 기업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우리 법원의 판결에 마지못해서 이제 배상하는 길을 찾지 말고 자진해서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일본 제철이 우리 사법부의 배상 명령을 거부하면은 한국 내 자산 신일본 제철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당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포스코 주식 5%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법원 네. 판결은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되었고 그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선고되고 또 그것이 곧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 사법부의 판결 배상명령을 거부해서 압류당하면은 포스코 주식을 포함해서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법원에서 매각해서 또 많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자, 일본 기업들이 바로 그런 걸 신경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어차피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이라면은 스스로 명분도 찾고 해서 판결이 선고되면은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지도 모르죠. 예. 한국 법원에서 이와 같은 뭐 징용 배상 소송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현재도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3건이고요. 신일철 죽음 사건이 2건, 그 다음에 후지코시 사건이 1건 해서 합계 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6건이요? 네. 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바로 이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네, 초성에 대한 대안적인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에다가 강제징용에 책임 있는 일본 기업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 등 4자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이 재단을 통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서 지난 7월 16일 일본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제안한 것입니다. 일본 기업이 자존심을 살려서
자발적으로 책임을 이행을 하고 또 우리 정부, 일본 정부 또 나아가서 포스코와 같은 한국 기업 등 4자가 노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강제 동원 문제를 해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주 30일 국회에서 그에 관한 심포지엄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위철한 변호사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북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이 추석을 지음해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북한이 장소를 금강산으로 수정 제의하고 또 이산가족 상봉에 앞서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 둘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남과 북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역제의하는 것이 상당히 그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그렇네요. 예, 그 북한 뭐 남북한의 이런 그 어제라든지 회담 장소라든지 뭐 이런 것을 둘러싸고 또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는 아직까지 그 당국 간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이기 때문에 네. 좀 이러한 하나의 역제의 수정제 이걸 가지고 기싸움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자 기싸움 우리 정부가 현재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겠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박근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북 원칙으로서 다시 말해서 뭐 이 대화 협상 여기 대해서 큰 틀의 대화의 그 큰 방향 여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도 그러나 그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 여기 대해서는 한편을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은 관철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의 회담도 한꺼번에 이제 금강산에서 열자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속내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그것이 아직까지 이 북한이 그 금강산 거기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관광 재개 문제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 일종의 그 우리 측에 대한 하나의 그 탐색용인지 아니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그 전략적 관철용인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지난 6월 7일 모두 북한이 그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이산가족 문제와 연결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는 뭔가 그 금강산 관광 재개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우리 측에 좀 더 혹을 촉구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하나 전략적으로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8.14 개성공단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에 이러한 대안 모두를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 남북 간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산가족 상봉은 그 아마 연내에 실현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자, 우리 정부는 일단은 분리, 금강산 관광은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런 유보적인 태도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더 취할 것 같습니까? 순서적으로 이산가족 한 다음에 금강산 관광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큰 신뢰를 이어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1단계로 개성공단 타결이 되고 2단계로 이 이산가족 문제가 되면 3단계로 아마 뭐 금강산 관광 재개에도 크게 긍정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이고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어떤 거죠? 이 우리 정부가 그 개성공단 이 합의서 채택해서 공식적인 채널이 확보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아마 이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남북한 모두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좀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예. 서로가 좀 그 사진 조율이 있었다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지금의 상황에서 또 뭐 그 우리의 제 북한의 수정제 이것이 계속 핑퐁하듯이 오간다면 또 불신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이제 이런
공식 채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해 주셨는데 1단계는 개성공단 정상화 가동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저는 그 이미 그 이 남북 간의 정상적 발진적 정상에 합의를 했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현 단계부터 아마 그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해가지고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남북 간에 나름대로 합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주 내에 순조롭게 된다면은 8월 말쯤 돼가지고 한 1차 공동위원회 개최되고 9월 초 중순경에 뭐 공동위원회뿐만 아니고 산하의 분과위원회 여기서도 한 두 서너 차례 회의가 지속된다면은 9월 중에 시험 가동과 봉 가동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보면은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격하게 반발해 왔는데 오늘부터 한미 정례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뭐, 지금 이제 내년에 남북 간의 좀 대립과 대결 시기에는 3월 달의 그 키리즈버 훈련, 8월 달의 UFG 훈련, 여기 대해서 북한이 반드시 짚고 넘어갔고 이것이 어쩌면은 남북 관계 악화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성공단 정상화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남북 간에 합의를 했고 특히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 훈련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정부와 언론이 상당히 로키로 가고 있고, 북한 또한 여기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상당 부분 뭐 이번 훈련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 말씀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S 제외. SK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뉴스 정면 순문은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요 뉴스 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